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KBS의 6.1 지방선거 공약 비교 순서 창원시장 후보편입니다. 24년 만에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는 창원시장,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의 주요 공약을 황재락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창원시장 후보들이 내세운 최우선 과제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기계와 방위산업, 가전 등 6대 제조업 분야 패권도시 완성을,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과학기술을 접목한 산업구조 개편으로 지역 일자리 증대를 꼽았습니다. 원자력 발전 산업 활성화에는 두 후보 모두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 해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육성으로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원은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SMR을 제작하기 위한 의뢰가 창원으로 올 것이고,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는 SMR 산업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며 원전 기업의 고용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클러스터를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원전 기업들의 고용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금 지원 같은 게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산해양 신도시 해법도 물었습니다. 허성무 후보는 이건희 기증품 미술관과 제2 자유무역지역 건설, 도섬 보도교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홍남표 후보는 문화와 콘텐츠가 접목된 휴양 리조트와 마산만 케이블카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창원 문화 복합타운, SM타운 해법으로는 허성무 후보는 시행사와 법적 소송과 별개로 첨단 문화 콘텐츠 타운으로 재편을, 홍남표 후보는 애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상대 공약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허성무 후보는 홍남표 후보가 내세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접목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했고, 홍남표 후보는 허성무 후보가 강조한 원전 분야 SMR 육성 사업은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상대 후보의 단점에 대해 허성무 후보는 홍남표 후보가 지역 밀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홍남표 후보는 허성무 후보가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소속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지난주 KBS가 마련한 경남 도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김상권 후보가 경남 도교육청이 보급한 스마트 단말기가 학습용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종훈 후보는 게임을 깔거나 오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이 사실인지 심층 취재팀 윤경재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1,578억 원을 들여 초중고등학생에게 29만여 대를 무료로 빌려준 스마트 단말기입니다. 지난 12일 KBS 초청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이 단말기가 학습용으로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오락이나 유튜브나 보는 그런 수준이다. 클라우드에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게임을 깔거나 오락을 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와 게임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초중고등학생 10명 가운데 5명은 게임이나 유해 사이트 접속을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맞는다고 저는 봤는데, 애들이 보니까 또 애들이 보니까 스마트 단말기 보급의 동영상 콘텐츠에는 학생들이 게임을 설치해 하고 있다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실제 한 초등학생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노트북으로 실증해봤습니다. 일반 노트북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게임을 깔아서 할 수 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도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뭐 다 지금 게임이라든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교육용으로 해서 뭐 다른 유해 차단이 완벽하게 된다고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된다는 건 일선 교사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본 적 있죠. 교육청 자체에서 제어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깔아놓았습니다. 그 시스템이 조금 불안해요.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실증 결과를 종합하면 최소한 일부 스마트 단말기에서는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해 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단말기로는 게임을 깔거나 오락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박종훈 교육감 후보의 명제는 사실 아님으로 결론짓습니다. 경남교육청과 박종훈 후보는 차단이 완벽하지 않은 일부 시험용 관리 프로그램을 교체하고 있으며 교육청 지정 사이트만 접속되고 나머지 사이트는 원천 차단되는 관리 방식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돼 오는 31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여야 각 경남도당은 오늘 출정식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진주중앙시장에서, 국민의힘은 창원시청 광장에서, 정의당은 창원 상남시장 사거리에서 각각 필승을 결의할 계획입니다. 김해 시장과 하동군수 후보 TV토론회가 내일 KBS 창원 총국에서 열립니다. 하동군수 후보 토론회는 내일 오후 2시 10분부터 60분 동안 더불어민주당 강기태, 국민의힘 이정훈, 무소속 하승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김해 시장 후보 토론회는 내일 저녁 7시부터 80분 동안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두 토론회는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두 채 이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억 원 이하의 시골 빈집도 똑같이 한 채로 인정되면서 저가를 포함한 두 채를 가진 사람이 고가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대부분 집의 공시 가격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도심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이곳에 집을 사 공시가격 합산액 6억 원이 넘기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은 1가구 1주택자가 11억 원, 다주택자가 6억 원입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저가 주택 등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뭐 살던 집이니까 내가 뭐 저기는 안 하지. 시골 집 그런 건 사실 얼마 나가지도 않, 몇 천프에 안 나가잖아요. 도시에 있는 집 같으면 내가 당연히 내지만. 주택 몇 채 이상을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할까.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전국 6,680가구를 설문조사한 결과 경남의 응답자 45.5%가 두 채, 43.9%가 세 채를 다주택자 기준으로 본다고 집계됐습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3.1%가 세 채, 20%가 두 채로 나왔습니다. 두 채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세 채 이상 넘어갔을 때에는 조금 더 세금 부과 이율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마다 똑같이 적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미만이거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남 응답자의 약 80%가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주택시장 상황과 조사 결과가 지역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세금 부담의 기준이 되는 다주택자 설정이 국민적 관심이 높아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맑은 날씨가 길게 이어지면서 아침에 나올 때도 기분이 좋은 날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대개 건조함도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오늘도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종일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해가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많이 오릅니다. 창원의 오늘 낮 최고 기온 27도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나오실 때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창원과 김해 16도로 출발하면서 어제보다 2도
가량 높겠고요. 함안과 고성은 12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 기온은 밀양과 창녕, 의령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29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고성과 통영, 거제 등 해안 지역으로는 25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하동과 합천이 11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에도 구름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차차 올라서 계절은 여름에 점점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일과 27일 음주운전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경남의 모든 경찰서에서 식당가와 유흥가를 돌며 이동식으로 단속하고 고속도로에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경력 게재 등의 혐의로 양산시 선관위가 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